오늘 소식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니까 그 BR 조절이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 BR 조절의 조절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BR 조절의 조절. 그래서 저는 공중전화니까 공중전부터 봤어요. 뭐가 바뀐 거지? 봤는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 색깔을 좀 도드라지게 바꿔놨어. 근데 이거는 시물이에요. 아케이드 리얼 시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똑같고 하나 바뀌었는데 뭐냐니까 AJS-37. 그러니까 스웨덴 있잖아, 스웨덴. 스웨덴의 공격기, 그러니까 비겐이죠, 공격기. 공격기 비겐 11.3짜리가 11.0 되는 거 맞죠? 요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바뀌었어. 됐고. 아, 맞다. 그리고 나 몰랐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나 체크를 못 했는데 그 드라켄 있잖아요. 아, 비겐. 디비겐. 이거 11.7짜리가 11.3 가네요. 몰랐다. 저번에 내가 체크를 못 했다, 이거. 이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저 안 좋거든요. 저게 11.7에 있을 게 아닌데 이상하게 있다 했더니 그냥 사와일 때문에 11.7에 나쁘나 했더니 그나 다시 내려나 보네. 11.3으로. 아, 그럼 어디에 바뀌냐니까 지상전이 좀 대폭적인 개선이 있나봐요. 지상이 보니까 아케이드는 됐고 리얼리스틱에 보면 요거죠. T1, E1이 5.0에서 5.3으로 이렇게. 기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BR 올라갑니다. T1, E1. T1이면 T1, E1이 뭐죠? 그 고기육하고 닮은 그거 아닌가? 찾아봅시다. T1, E1. T1, E1. 아, 이거네. 맞네, 맞네. 고기육 같이 생겼다는 거. 맞네. 맞죠? 아, 이거네. 그치. 고기육 밑에 있는 거네. 아. 고기육하고 같이 생겼는데 고기육 밑에 있는 거. 예, 얘네요. 그죠? 5.3이요? 아, 이미 조정됐네요. 아, 이미 조정된 거네. 아, 그러면 뭐야? 비겐도 조정된 거야. 아, 이거는 BR 조정은 이미 된 거네요. 그럼 스웨덴은 비겐 내려갔나? 오. 내려갔나? 어, 진짜네. 끼악! 내려갔네. 내려갔고, 얘 부품이 스카이 후레쉬하고 저거였나? 어, 독파이트 맞죠? 스카이 후레쉬. 스카이 후레쉬의 사와일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11.7에 있을 건 아니에요. 이거 좀 오바야. 자, 아무튼 고기요이죠. 그게 바뀌었고. 이미 이건 바뀐 거네요. 바뀐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S-1이 5.3에서 5.7로 이것도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없죠? 아, 요거네. 여기도 지상전도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네. 아케이드니까. 진짜 조금 바뀌었네. 조금. 조금 바뀌었네요. 미세 조정이네. 미세 조정.